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1월 25일 18월도 업데이트와 함께 신규 영웅 역병의사가 추가됩니다. 역병의사는 암속성으로 무려 1피 증에 반값 보호막 추가 피해 체력 회복 제어 효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카마엘, 은하에 이어 아레나와 콜로세움, 길드레이드까지 성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영웅으로 등장했네요. 신규 월드 오픈 기념으로 무료 50회 소환 이벤트를 진행하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역병의사의 속성은 암속성으로 파티 버프는 무려 일반 공격 피해량 플러스 55%, 기술 피해량 플러스 30% 버프를 들고 나왔습니다. 카이에 국한됐던 1피증 라인에 속성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셈이네요. 다만 카이에게 역속성이라 힘싸움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일반 공격 오퍼레이션은 검기와 무기를 이용해 적에게 근접 피해를 줍니다. 검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봐서 적당한 거리의 중근거리 공격을 가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용 무기 리펜턴스 착용 시 오퍼레이션의 피해량이 20%만큼 증가하고 검기의 속도와 사거리가 20% 증가합니다. 오퍼레이션 적중 시 대상의 보호막에 초당 공격력의 10%만큼 추가 근접 피해를 주고 적의 방어력을 2초 동안 20% 감소시킵니다. 최근 클라라에게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아레나에서 중요한 옵션으로 여겨지는 보호막 추가 데미지 기믹을 가지고 있고 평타 방어력 감소 효과가 있어 여러모로 고성능의 옵션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굳이 속도와 사거리 증가 옵션이 있는 검기의 적중률이 어떨지는 직접 사용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영객이 토탈 이클립스는 힘을 끌어올려 대상에게 초당 공격력의 320%만큼 근접 피해를 주는 단일 공격 스킬입니다. 특수 능력 네크로시스는 적중 시 적을 박테리아에 감염시켜 5초 동안 체력 회복 효과를 70% 감소시킵니다. 박테리아에 감염된 적에게 피격 시 받는 피해량이 25% 감소합니다. 오퍼레이션 사용 시 3초 동안 방어력이 25%만큼 증가합니다. 무려 3개의 콤비네이션 효과가 걸려있는 셈인데 회복 효과 감소 옵션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효과인 만큼 체력 회복 옵션을 가진 여러 영웅들을 상대할 때나 파티 단위로 싸우게 되는 콜로세움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진행되는 픽업은 역병의사, 클로드, 카마엘, 파이몬으로 성능캐 총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즌2 최종장 아마도 역병의사와의 이야기가 끝맺음 될 것으로 보이는 월드 18 두 명의 용사가 업데이트됩니다. 하나의 굵직한 스토리 라인을 따라왔던 마계의 이야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끝맺음이 되고 또 시즌3로의 길을 열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에 따라 최대 영웅 및 장비 레벨이 95레벨로 확장됩니다. 풀추월 시 처음으로 세 자릿수 레벨을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사피라의 전용 무기, 로얄 셔블의 전용 무기 옵션이 개선됩니다. 셔블 스트라이크의 위력이 초당 공격력의 125%에서 160%로 크게 증가하네요. 신규 월드 18 두 명의 용사 오픈 기념 매일 10회씩 총 50회의 무료 소환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신규 월드 18 오픈 기념 포인트 교환 라이브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기록물 낡은 속기록에 일본어 음성이 추가됩니다. 협동전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길드레이드 보스 사이보그 에리나의 패턴이 개선됩니다. 부유성의 구정기념 테마가 적용됩니다. 월드 18 퍼플코인 상점에 커피 그라인더 상품이 추가됩니다. 스타피스로 구매할 수 있는 커피 그라인더 상품이 추가됩니다. 월드 18 클리어 비기너 미션이 추가됩니다.
있다. 신규 컬렉션 일종이 추가됩니다. 신규 코스튬 컬렉션 돌파리 병원이 추가됩니다. 원정대 및 거울 던전 콘텐츠에 2배 이벤트 부스트가 적용됩니다. 길드레이드 죽음의 하수로가 진행됩니다. 운석 발굴 작전 새 시즌이 진행됩니다. 2024년 시즌 1 가디언 패스 마리안 편이 진행됩니다. 영웅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 장비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겜도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